불기 2560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천태종 서울 관문사 봉축 등이 환하게 불을 밝혔습니다. 불법 승 구호에 맞춰 점등 버튼을 누르자 6천여 개의 등불이 일제히 환하게 불을 밝히며 관문사 경내를 아름답게 수놓았습니다. 어제 저녁 봉행된 점등 법회에서 천태종 총무원장 충강 스님은 중생심의 동굴에 무상 정등 정각의 대광명을 비춰 영원한 지혜와 자비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원력의 등이라고 법문했습니다. 총무부장 월도 스님은 여러분들이 정성으로 밝힌 등불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불빛으로 비춰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법회 뒤 참석자들은 강풍으로 떨어진 등을 복구하는 데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